부지런히 지구 주변을 돌며 우리에게 세계 각지의 위성 영상 정보를 보내오는 아리랑 위성. 아리랑 위성은 어떻게 지구를 관측하고 있을까요? 고도 500에서 700km 사이의 저궤도를 도는 아리랑 위성은 초속 7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정밀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관측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탑재된 관측 장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광학 관측 장비는 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감지하여 영상을 촬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유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상을 촬영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듯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리랑 위성 3호와 3A호에 탑재된 전자광학 장비는 55cm급 해상도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차량 종류가 식별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적외선 관측 장비는 지상의 열적외선을 탐지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로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빛이 아닌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주 야간 상관없이 화재, 화산 활동 등의 열 변화를 탐지하고 도심 열 서면상을 관측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물체 표면 속에서 발생하는 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광학 관측 장비와 적외선 관측 장비를 함께 탑재하면 관측 대상의 겉표면과 내부의 열 반응을 모두 관측할 수 있는데요. 아리랑 위성 3A호에 이 두 가지 관측 장비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광학, 적외선 관측 장비는 지표면 위에 짙은 구름이 끼거나 많은 비가 내리면 정확한 관측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리랑 위성 5에 탑재된 영상 레이더 관측 장비입니다. 영상 레이더 관측 장비는 관찰하려는 곳에 전파를 쏜 후 지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를 관측하여 영상을 구성합니다. 빛이 아닌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밤에도 관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눈, 비, 구름 등을 투과할 수 있어 어떠한 기상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지표면에 닿는 전파의 거리를 계산하여 미세한 지형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지형 식별, 환경 모니터링, 재난 대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광학, 적외선, 영상 레이더 장비가 함께 모이면 밤낮이나 어떠한 기상 상황에도 상관없이 지상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각자의 눈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지구를 관측하는 우리의 또 다른 눈, 인공위성. 앞으로도 아리랑 위성은 더욱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지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개발될 것입니다.